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매장 이전 문제로 제가 영상이 좀 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퀘이사존 룬팅하면서 관심이 넘어가는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키워드냐? 라이젠 9000 시리즈 데스크탑 CPU는 16128 6코어 버전, 기존과 동일하게 출시가 될 거다. 근데 그 출시되는 날짜가 무려 7월이라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오늘 올라온 루머고 많은 매체들이 이 루머를 퍼서 나르고 있어요. 이미 7000시리즈 CPU 사신 분들 어떤 생각 듭니까? 조금만 존버할걸. 혹은 곧 CPU를 살려고 예상하시는 분들, PC를 살려고 예상하시는 분들, 존버 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요거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런 루머는 뭐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출처부터 보겠습니다. 출처는 WJM47196이라는 분의 출처입니다. 이 닉네임 어디서 눈 읽는데, 예전에 라데온 관련 루머를 퍼나르신 분으로 기억해요. 라이젠도 몇 번 퍼날랐고요. 특히 기억나는 건 6950XT 출시일이 2월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2월에 출시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출처 자체는 신뢰가 조금 있는 분입니다. 몇 번 유출했었고 몇 번 맞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내용으로 루머를 언급했습니다. 대충 보자면 16128 6코어 4가지 모델 정도가 7월달에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소매점에서 이제 판매를 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 루머를 이제 정리하신 분이 다른 것들도 조금 더 정리를 했길래 언급을 해드리자면, 라인업은 9950X, 9900X, 9700X, 9600X 정도로 닉네임이 명명될 것이라 보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 형태를 따라가는 거죠. 7000에서 9000으로. 그리고 인텔은 에로우 레이크가 9월이나 10월쯤에 출시를 목표를 하고 있대요. 3분기 말이거나 4분기 초라고 했으니까 12개월을 4로 나누면 그렇겠죠. 9나 10월 정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현재 MSI, 아수스, 기가바이트, 에제라, 바이오스타까지 전부 다 베타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한 내역이 있습니다. 신형 CPU 호환 바이오스가 업데이트 됐어요. 빠른 애들은 4월달에 업데이트를 했고, 늦은 애들도 이번 달에 업데이트를 다 한 거죠. 특정 워크로드에서 성능 40%까지 오른다. 원래 AMD가 좀 과장하는 면이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뭐 AI와 관련인가? 뭐가 40%나 오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을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싱글 성능은 IPC, 클럭다 성능으로 10% 가까이 향상됐다는 루머가 있어요. 여기에 클럭이 소폭 조금 더 올라와서 뭐 10% 오르거나 20% 가까이 오르거나 그러겠죠. 늘 그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떠들 수 있는 루머일 것 같아요. IPC는 대충 한 10%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비디오 카드제에서도 똑같이 16, 12, 8, 6호 4가지 라인업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자, 루머는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7월 출시에 대해서 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요거를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아니라고 봐요. 일단 7월 출시는 아닐 확률이 높다. 7월에 출시하려면 6월에 쇼핑이 돼야 됩니다. 쇼핑은 선적을 얘기하는 건데요. 선적하기 전에 당연히 공장에서 생산하고 물류창고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쇼핑 예약이 잡히고 배가 들어오면 선적을 하고 약 일주일에서 보름을 걸쳐서 우리나라 인천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선적이 돼야 대충 보름을 걸려서 오고 쇼핑되고 오는 데까지 15일.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게 못 나가죠. 세관을 통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길면은 일주일, 10일 정도 잡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미 선적 예약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받은 게 없습니다. 누가 언급해 주는데? 제가 이제 대원이나 제이시언 쪽에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위쪽에도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슬그머니 물어보면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언급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7월 출시는 좀 빠를 것 같아요. 진짜 7월 출시한다 치도 7월 말일 거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한 두 달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는 글처럼 7월 출시는 좀 힘들어 보이고 8월 출시가 유력해 봅니다. 그럼 너는 8월 출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한번 설명해달라 하실 텐데, 저번 출시가 어떻게 됐죠? 한번 옛날 기억을 폴로 봅시다. 7000 시리즈 AMD
언제 출시됐습니까? 9월 달에 출시가 됐어요. 9월 뭐 20일쯤에 출시된 것 같아요. 9월 20일? 20, 뭐 며칠? 뭐 이쯤에 출시된 것 같은데. 20X1.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13세대가 10월 달에 출시됐어요. 얘가 10월 20일인가 그럴 거야. 얘는 27일인가? 하여튼 뭐 그쯤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출시일이 약 한 달 정도 차이였습니다. 한 달 조금 안 되게 차이 났어요. 이번에도 그럴 확률 높습니다. AMD는 일단 어쨌든 인텔보다 조금 일찍 출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선점 효과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빨리 출시한 쪽이 조금 더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텔이 9에서 10월쯤에 출시하겠다라고 예약을 잡아놨어요. 확실히 이때 출시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AMD는 8월쯤, 한 달 전쯤에 내서 먼저 주목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두세 달 먼저 출시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제품에 자신 있다면은 한 달 정도 틈을 두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때 딱 출시해서 이목을 최대한 끄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내서. 근데 그보다는 조금 빠르게. 그러면 인텔이 AMD보다 살짝 떨어진다면 확실하게 침몰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둘이 비교를 엄청 당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품 자신 있다면 8월쯤에 출시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다? 내한테 출시된다는 얘기가 아직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름 10만 달의 유튜버입니다. PC 유튜버 중에서는 PC만 순수하게 하시는 유튜버 중에서는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000 시리즈 나왔을 때나 7000 시리즈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20일에서 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30일 전쯤에 저한테 제품이 들어와요. 테스트하라고. 왜냐하면은 CPU 테스트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진짜 그 생업 다 포기하고 해도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저희한테 제공되고, 이 제공했을 때 버그 같은 거 심각한 게 터지면은 그걸 기반으로 빨리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본사 쪽에 얘기해서. 그래서 조금 일찍 이 리뷰어들한테는 제공이 됩니다. 리뷰 매체들이나. 근데 아직까지 언급이 없어요. 진짜 뭐 출시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은 AMD 관계자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뭐 초중순에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8월 달이 가장 적절한 한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8월 출시설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그리고 마침 어제 루머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오늘 거 말고. 루머, 차세대 AMD 라이젠 젠5 CPU는 빠르면 8월 출시 예정이다. 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이 루머는 PC 제조업체에서 나왔는 루머고 제조업체의 사이즈가 좀 뜬다면 얘네들은 조금 일찍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야 미리 준비를 하니까요. 뭐 별거 없이 그냥 이 매체 이 업체에서 8월쯤에 신형 CPU가 출시될 것이라고 언급했는 거 딱 하나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소스를 통해서 물어봤을 때 빠르면 8월 출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다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일단 나름대로 소스 빠르면 8월 출시. 그래서 저 루머 쪽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루머는 이미 이제 제가 다 정리해서 설명드렸죠. 그럼 PC를 지금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PC를 구매해야 된다면은 너무 높은 CPU 사용하지 마시고 7500F나 7600 정도를 구매하십시오. 왜 이걸 얘기가 했냐면은 9600이 나왔을 때 당연히 이거보다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가격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거보다 쌀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9600X의 출시 가격은 제가 생각해보건데 35에서 4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600X도 그랬고 7600X도 그랬으니까요. 저 가격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형이 나온다고 한들 가격대가 겹치지 않습니다. 지금 얘는 최저가 기준으로 22만원, 23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맞죠? 분명히 이놈이 성능이 좋긴 하겠지만 지금 퍼진 루머로 봐서는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이 약 10% 조금 넘게 성능이 좋을 것이고 게이밍 성능은 이 정도 올랐다고 쳤을 때는 4-5% 내외일 가능성이 높아요. 게이밍 성능 오르는 성능은요. 그러면 7500F가 가성비가 좋겠습니까? 7600이 좋습니까?
7500이 좋겠죠. 그래서 7500 지금 당장 이 가격 주고 산다 해도 큰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성능이 필요하더라도 7500을 일단 사십시오. 7500 사서 쓰다가 중고로 정리 때리세요. 이거 뭐 나중에 중고로 판다고 한들 13만원 이 정도는 충분히 받겠죠. 그러니까 두세 달 잘 쓰고 손해액은 10만원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다가 보드는 호환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 다음번 CPU 바로 9000시리즈 꽂아 쓸 수 있겠죠. 이게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물론 잘 쓰고 있는 PC가 있으면 존버를 타시는 건데 당장 PC가 필요한데 안 사고 2개월 3개월 생업을 포기하고 버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매한다면 현 시점 인텔 구매 그냥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인텔은 9월 10월달에 나올 것이고 소켓 호환이 안 됩니다. 인텔 구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AMD 7500은 충분히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고 9000CG가 나온다고 한들 이게 가성비가 더 좋기 때문에 중고 판매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를 많이 번다고 쳐도 10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요거 사서 PC 필요한 용도에 미리 쓰십시오. 잘 쓰다가 중고로 처분하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7000CG 상위 제품은 좀 구매를 미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위 제품을 사서 잘 쓰십시오. 잘 쓰다가 신형이 나오면 갈아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하나, 잘 쓰고 있는 PC가 있다. 당장 PC를 바꿀 필요가 없다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앞으로 3개월이니까 존버를 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루머가 7월이냐 8일이냐 9월은 뭐 9월 전에는 출시될 걸 봅니다. 9월이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9월 이전에는 확실하게 출시가 될 거라 보고요. 늦어도 9월 초에 출시할 겁니다. 그래야 인텔하고 안 겹칩니다. AMD의 선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9월 초에는 출시할 거고 8월이 가장 유력하고 7월은 출시될 가능성이 없거나 7월 출시되는데 7월 말일 확률이 높다고 봐요. 이 소식은 6월 컴퓨텍스 이사수 누님의 기조 연설에서 확실하게 결정이 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PC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죠. 여기서 뭘 떠들겠어요? 시제품 소식을 얘기할 겁니다. 이사수 누님이 나와서 우리 CPU 라인업 이렇고 실제 게이밍 시연 영상도 막 보여주면서 이만큼 성능이 올랐고 AI 쪽에는 이렇게 최적화를 했다. 그리고 라인업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가격은 얼마일 거고 출시일은 이렇다까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딱 기다리시면은 확실한 오피셜이 나올 것이고요. 출시일은 제 예측상 8월 1일 확률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아니 성조님 근데 그래 PC 뭐 당장 살 필요 없는 사람은 존버 타라는 얘기인 것 같고 당장 사야 되면은 7500 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당장 할 게임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영상이 뜸한 이유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조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강 레벨 35입니다. 명조 하신 분은 35가 몇 레벨인지 알 거예요. 이 게임이 보시면 일단 캐릭터가 이뻐요. 여러분 캐릭터가 이뻐야 됩니다. 맞죠? 캐릭터 검열 없는 캐릭터 아, 이쁜 캐릭터 기반으로 나옵니다. 네, 이 가슴이 시키는 캐릭터도 있고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쭉쭉 나오는 게임인데 아예 덕후 게임 아니에요. 지금 없을 것 같은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게임 제가 생방에서도 시연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나름 사냥의 재미가 쏠쏠합니다. 스토리는 그냥 버리세요. 스토리는 버리시고 그 타깃감도 좀 있고 게임 형태 자체가 혹시 여러분 다크소울 같은 거 해보셨어요? 좀 라이트한 다크소울 같은 느낌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보스전을 살짝 보여주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영상 스킵하셔야 됩니다. 명절 광고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재밌어서 그래요. 자, 지옥불기사라는 보스 몹인데 이게 지금 제가 얻어맞습니다. 회피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이죠? 잠시 느려주면 회피되는 거. 이렇게 또 회피하고 때리고 참고로 패링도 있어요. 또 회피하고 제가 회피하는 거 보이죠? 이 사냥하는 재미가 나름 쏠쏠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게 또 무료 게임이거든요. 과거만 해도 그 5성 캐릭터라고 하죠? 5성 캐릭터 제공해주니까 3개인가 제공해줘요. 저도 거의 과금 없이 하고 있는데
한번쯤 시간 때우기용으로 해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게임 추천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저 방금 전에 패링이에요. 회피, 패링, 기본적인 타격 연계, 캐릭터 교환, 캐릭터 수집 요소까지 있는 그런 게임 하나, 요새 할 만한 게임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은 아마 그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뵐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그래, 게임하느라 영상 요새 잘 못 찍고 있어. 근데 가게 찾으러 다니는 것도 맞아요.